할렐루야. 요즘은 이 첨단 과학 장비가 의료계에 도입되어서 피 한 방울만 가지고서도 우리 몸에 일어나는 질병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적혈구, 뭐 백혈구 하나를 검사해 보더라도 우리 온몸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해서 도매금으로 묻혀가려는 경향이 있는데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좋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즉 교회가 좋다는 것은 예배당 건물을 잘 지었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속한 사람이 좋다는 말입니다. 교회에 속한 사람이 그럼 누구입니까? 교회에 속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더 좁히면 교회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고 내 신앙이 안 좋으면 그 교회는 안 좋은 교회입니다. 마치 우리 몸에 수많은 세포 중에 하나를 똑 떼어내서 조직검사해봐도 전체 몸의 건강을 알 수 있듯이 우리 교인 중에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을 딱 떼어서 살펴보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지를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섯 분의 장로를 선출하려고 합니다. 아무나가 아니라 건강한 장로를 선출해야 되겠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가? 그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이 감독이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감독이란 말이 나오는데 현대인들에게 감독하면 어떤 이미지가 듭니까? 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 영화 감독 아니면 축구 감독, 야구 감독 이게 떠올립니다. 영화 감독은 영화 촬영을 감독하여서 좋은 영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축구 감독, 야구 감독은 선수들을 잘 이제 감독하여서 좋은 성적을 내어서 팀을 승리로 이끄는 사람입니다. 교회에도 감독이 필요한데 성도들을 잘 감독하여 신앙생활을 잘하게 만드는 것이 이 감독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감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피스코페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피스코페스라는 단어는 위에라는 이 에피와 또 자세히 보다라는 스코프, 이 스코프라는 단어가 영어에서도 그대로 사용되는데요. 우리가 뭐 망원경, 멀리 본다 해서 텔레스코프, 또 가까이서 조그만 세포를 쳐다보는 현미경, 마이크로스코프, 이 스코프라는 단어가 자세하게 들여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감독이란 뜻은 위에서, 바로 위에서 이게 보는 사람 혹은 감독하다 또 감독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에피스코페오라는 동사로 쓰일 때는 누구를 방문하다 혹은 신방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즉 감독은, 즉 신방은 그냥 사람을 보러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신방하러 가는데 그냥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병들어 아플 때 어떤 형편인가 자세히 살피고 위로해 주기 위해서 가는 게 신방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독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울사도는 제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던 중에 이 밀레도라는 항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밀레도에서 바로 가까이 옆에 붙어 있는 에베소 항구가 있는데 이 에베소에 밀레도에서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초청하게 됩니다. 오랜만에 에베소 장로들을 만난 바울 사도는 이런 이야기를 이 에베소 장로들과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즉 이 장로님들에게 부르는 게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놓고 여러분들을 뭐로 삼았다고요?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감독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성령님은 에베소의 장로님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는 감독자로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즉 바울 사도는 감독이라는 말과 이 장로라는 용어를 상호호환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에 나오는 감독과 장로는 동의어로 봐도 무난한 단어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누가 감독과 장로의 직분을 맡아야 됩니까? 장로의 자격입니다. 일반적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자 사도들은 일곱 집사를 세워서 구제하는 일을 맡기게 됩니다. 당시 집사를 선출하는 기준이 있었는데 그 기준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말합니다. 초대교회 집사로 뽑는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크게는 첫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선출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성령이 말 그대로 성령이 충만한 성령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힌 사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지혜가 충만하다는 말은 이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발생하는 모든 복잡한 문제, 복잡한 아무리 문제가 있을지라도 지혜로운 자는 이것을 잘 풀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발생하는 복잡한 문제를 잘 처리할 수 있는 사람,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요. 아무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지혜가 있어서 일을 잘 처리할지라도 교회 일꾼은 원칙적으로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는 인간관계가 교회 안에서 좋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세 가지 기준에 맞는 일꾼을 선택할 때 예루살렘 교회 이런 좋은 일꾼을 선택한 결과 말씀이 흥황하게 일어나면서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는 부흥을 체험했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도 이런 부흥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것을 오늘 말씀에 적용하면 장로는 네 가지 영역에서 갖추어진 사람입니다. 첫 번째, 이 장로는 개인의 성품이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개인적인 성품이 좋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본문 1절에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여기 미쁘다 이 말이여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이걸 의역하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말은 이것입니다. 미쁘다라는 말은 믿음직하다는, 신뢰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말은 이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가장 신실하고 믿을 만한 이야기가 뭐라고요? 사람이 감독, 장로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선한 일을,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는 것. 자, 이 전제는 장로가 되려는 사람에게 묻는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왜 장로가 되려고 한다고요? 왜 장로가 되려고 한다고요? 그 목적은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가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 시대에 초대교회에 장로가 된다는 뜻은 한마디로 말해서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힘들고 위험하고 어려운 일을 목숨을 걸고 하겠다는 뜻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교회 장로가 되는 일은 순교를 각오해야 할 정도로 힘든 직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선뜻 내가 교회 장로가 되겠다 자원하기가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이제 한국 교회도 목회자가 넘치는 시대는 가고 점점
목회자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데 60년대, 70년대만 해도 목회자가 참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입니다. 그거는 뭐 우리나라 전체가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 70년을 지나며 80년대에 한국교회가 부흥하면서 목사님들의 대우가 좋아지자 너도 나도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중직자의 자녀들도 내 자식만은 신학교에 안 보낸다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말세 지말이 되면서 점점 목사가 직업적으로 매력이 없어진 것입니다. 목사 장로는 물론 교회 내 모든 직분은 십자가와 고난을 전제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이 그냥 대우를 잘해준다고 교회의 직분자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 한국 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으로 뽑힐 사람은 복음 전파를 위함은 물론이거니와 고난을 감내할 사람이어야만 됩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서 장로가 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 대전 서문교회에서 장로가 된다는 뜻은 무엇이겠어요? 존경받는 자리라기보다는 애는 애대로 쓰고 욕은 욕대로 먹는 위치입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눈에 장로님이 부족해 보여도 장로님들을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나름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장로님들을 시어머니 눈으로 보지 마시고 친정어머니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너그럽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아멘이 인색하시네요. 정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장로님들을 아껴주시고 시어머니 눈이 아니라 친정어머니 눈으로 보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더 나아가 장로가 되려면 개인 인격이 준비되어야 있어야 되는데 2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보면 장로들이 가져야 될 10가지 미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 다음에 주세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예 장로의 10가지 미덕이 거기 나와 있어요. 첫째는 장로는 절제해야 한다 말합니다. 지도자가 되려면 말과 감정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솔로몬은 잠언에서 말과 감정을 절제하는 자를 지혜자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지혜자라고요? 자기 말과 자기 감정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 이게 지혜자입니다. 교회 지도자는 자나깨나 말조심, 자나깨나 감정 표현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절제입니다. 이 절제가 제일 먼저 이 장로의 자격에 첫 번째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모든 일에 신중해야 됩니다. 교회 일은 응급으로 처리할 일보다는 시간을 두고 처리해야 될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이때 기도하며 결정해야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게 신중한 거예요. 셋째는 단정해야 됩니다. 지도자는 외모는 물론 속 마음이 잘 단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 나그네 대접을 잘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게 나그네라는 개념이 사라졌지만 나그네는 내 집에 오는 손님이 아니라 외인이에요. 모르는 외인입니다. 그러나 일면 불식의 나그네도 부지 중에 영접했던 아브라함처럼 교회 지도자는 나그네를 접대하라는 말입니다. 다섯 번째, 가르치기를 잘해야 됩니다. 안 배우고 요즘 가르치려고만 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안 배우고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을 꼰대라고 부릅니다. 잘 가르치는 사람은 끝까지 계속 배우는 사람입니다. 여섯 번째, 술을 즐기지 않아야 됩니다. 혹시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 술을 못 끊은 분이 계시다면 술, 담배를 빨리 끊으시기 바랍니다. 술, 담배는 백해 무익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우리 몸과 영혼을 해치는 악한 것입니다. 일곱 번째, 구태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완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는데 폭력은 절대 지도자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여덟 번째, 관용하는 일입니다. 가정에서도 인정머리 없고 융통성 없는 밴댕이 속하고 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교회 지도자가 속이 좁고 너그럽지 못하면 참 이게 곤란합니다. 아홉 번째, 지도자는 다투지 않습니다. 어디 가든지 어느 모임에 가면 꼭 싸움닭들이 있어요. 한 사람씩 꼭 있습니다. 지도자는 오히려 다투는 곳에 갔을지라도 그 다툼을 화평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열 번째,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목사 장로라고 돈을 왜 안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돈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는, 돈을 한마디로 우상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요약하면 장로가 되려면 이 개인의 이 성품이 좋아야 되는데, 오늘 열 가지 제가 소개했습니다만 이 절제로부터 시작한 이 열 가지의 고상한 인격을 갖추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가정생활의 본이 돼야 됩니다. 장로라면 가정을 잘 다스리는 가정생활의 본이 돼야 됩니다. 본문 2절입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그랬어요. 바울사도 당시 로마 시대는 첩을 두는 것이 남자의 권위와 부의 상징이었어요. 첩이. 지금도 이슬람 중동 국가에서는 합법적으로 능력만 되면 4명의 부인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철저하게 축첩을 금지합니다. 교회 지도자가 되려면 첩을 두어서는 안 되는데 요즘 뭐 첩이라고 두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요즘에 이 첩이란 말을 안 쓰고 교묘하게 결혼한 사람들에게 애인이 있다는 소리가 있어요. 결혼한 사람도 애인이 있다. 이런 사람 목사가 좋은 말로 할 때 이런 애인은 빨리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또 장로가 되려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하여금 효도받는 가정이 돼야 됩니다. 본문 4절입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그랬습니다. 또 믿는 자를 두어야 합니다. 디도서 1장 6절 말씀 보니까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한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두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자기 집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작은 집도 다스리지 못하는데 큰 집, 교회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가 교회도 잘 다스릴 수 있는 자라, 이런 뜻입니다. 세 번째, 장로는 교회 생활의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목사와 장로는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양들이 앞서가는 목자의 뒤를 졸졸졸졸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가면이야 좋지만 엉뚱한 길로 목자가 가면 그냥 그대로 이 양들은 따라가다가 뭐 상처나기도 하고 뭐 큰 사고를 당하기도 한다는 것이. 그러므로 장로는 신앙생활에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성도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장로님이 어떻게 예배드리는가, 장로님이 어떻게 기도하는가, 장로님이 어떻게 헌신하는가 다 지켜보고 있어요. 뭐 요즘 어디 가나 CCTV가 다 있습니다만 CCTV 아니더라도 우리 성도들의 눈이 다 CCTV입니다. 문제는 좋은 것은 보고도 잘 따라하지 않는데 나쁜 것은 금방 보고 배운다는 사실입니다. 장로님도 성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님도 예배 시간 빠지는데 뭐, 장로님도 뭐 기도 시간 안 나오는데 뭐, 장로님도 이거 안 하는데 뭐. 그러면 초신자가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도 할 말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 장로님들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잘 살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의 직무예요. 이것을 치리라고 합니다. 치리한다, 감독한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장로님들이 내가 당신들 신앙을 감독합니다. 내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마 당장 반발할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당신들 신앙을 치리합니다. 감독합니다. 부모의 훈계도 안 듣는 세상에 목사가, 장로가 훈계하고 감독하고 잔소리한다면 순순히 그 말을 들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왜 정말 힘든 일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있는데 목사와 장로의 그 역할이 뭐라고 했어요? 감독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 감독은 그냥 축구선수, 야구선수를 감독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감독하는 것이에요. 목사와 장로는 성도들의 영혼을 감독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길을 잃고 헤매는 양들을 감독해서 치리해서 똑바른 길로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이리와 늑대와 사자, 이 마귀 사탄들이 양무리를 물어가고 성도들을 공격해 덤벼오고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코너에 몰려서 마귀가, 사탄이 죽이려고 할 때 우리 목사님이 또 장로님들이 잘 감독하고 감시해서 지금 코너에 몰려있는데 이 양무리를 구원해내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목사와 장로의 감독하는 일, 치리하는 일이 이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들의 이 감독하는 일은 양들의 생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 사회생활도 모범적이어야 됩니다. 본문 7절입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그랬어요. 장로님들은 교회 안에서는 물론 교회 밖에서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됩니다. 본문 2절에도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라고 했는데 이것은 죄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윤리 도덕적으로 외인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틈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헌법적인 용어로도 흠 없는 자라는 말을 씁니다. 흠 없는 자. 이게 뭐 죄 없다는 것이 아니라 외부 사람들에게 이 지탄받을 그런 일이 없는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한국교회는 신뢰도가 완전히 바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방역수칙을 어기면서 목사님들과 성도들의 거짓말이 들통나면서 믿지 않는 자들은 뭐 목사님들과 또 성도들이 무슨 뭐 험악하게 거짓말을 했겠어요. 그런데 잘못된 그렇게 한번 실수한 것을 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비판하고 짓밟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거짓말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하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한번 잘못한 거짓말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냥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것이, 즉 기독교인은 작은 거짓말이라도 삼가해야 하고 심지어 우리에게 불리익이 돌아올지라도 거짓말은 해서는 안 됩니다. 진실을 말해야 돼요. 그렇다면 과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장로님은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됩니까? 한마디로 장로님들은 외인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저 사람은 예수쟁이다 하는, 좀 안 좋은 소리지만 예수쟁이라고 하는 증거를 받아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우리하고는 좀 다른 사람이구나, 우리하고는 다른 종족이구나, 이런 인상을 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화를 내야 될 상황이지만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부드럽게 넘어가기도 하고, 또 손해보는 그런 상황이지만 뭐 순순히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힘든 일, 어려운 일, 더러운 일, 사람들이 기피하는 일이 있을 때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을 때 솔선수범해서 내가 감당할 때 사람들이 야, 교회 장로는 다르구나 이런 증거를 얻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즉 장로는 세상 사람보다 윤리 도덕적으로 훨씬 고결하고 품위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전도는커녕 예수 믿는 것조차도 다른 사람들에게 밝히기 어려운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건요,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사탄이 교묘하게 기독교를 넘어뜨리려고 짜놓은 작전에 우리 기독교가 걸려 넘어지고 만 것이에요. 말려 들어간 겁니다. 아직까지는 그런대로 괜찮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사탄은 더 조직적으로 기독교인들과 교회를 옥죄올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때문에 기독교 문화가 꽃피웠던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뭐 할 것 없이 거기에 계신 서방에 계신 여러 목사님들이 예배를 드리고 노상에서 전도하다가 경찰에 붙들리는 상황이 여러 차례 연출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뉴스에는 거의 나오지 않지만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뉴스에는 아주 심각하게 기독교 탄압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 이제 이슬람 국가나 북한에서 기독교 탄압을 받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기독교 이념으로 세워진 나라에서도 노방 전도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리다가 또 동성 결혼에 반대하는 설교를 하다가 경찰에 붙들려가는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예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금. 그러므로 한국교회도 코앞에 다가온 기독교 탄압과 핍박을 인지하고 한편으로는 동성애 악법이 교회 국회에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가 지켜내야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성도의 의무인 빛과 소금의 직분의 역할을 다시 한번 자리매김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장로의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설교 때문에 혹 10명의 후보자들이 기가 죽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여러 가지 조항이 까다로운 조항이 많습니다. 또 성도님들은 이런 기준에 맞는 사람이 없어서 아무도 안 찍을 수도 있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파심으로 한마디 하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장로의 기준입니다. 뭐 틀림없는 기준이에요. 그런데 누구도 이 기준에 100% 정확하게 맞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적당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제가 추천하는 장로 선택의 꿀팁을 드리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각자 여러분들에게 영적 감성과 냉철한 이성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누구에게나 다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적 감성을 가진 사람이고 냉철한 지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제까지 그리고 후보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오셨지 않습니까? 비록 후보자들을 우리가 속속들이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인생을 오랫동안 살아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사람 보는 눈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오늘 투표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판단을 통하여 지금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먼저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가지고 냉철하게 판단해 보시고 투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좋은 장로님을 여러분들의 손으로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근거 기준은 오늘 본문입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첫째, 인격과 성품이 잘 준비되어 있는가? 둘째, 가정은 원만한가? 셋째, 교회 생활에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있는가? 넷째, 교회 밖에서도 좋은 평판을 받고 있는가?
이걸 살펴서 투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동원해서 대전서문교회 장로를 뽑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동원해서 대전서문교회 장로를 뽑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손을 통하여, 우리 손을 통하여 뽑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즘 제 기도의 마무리 기도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교회에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하는 투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 말씀으로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공동의회가 속회되어서 좋은 장로를 선출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공동의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택되는 장로에게도 귀한 거지만 우리의 손으로 귀한 장로님을 뽑는 일도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